네, 괜스레 지치는 목요일입니다. 이 시각은 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네요. 양양의 딱이거, MTN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할까요? 정말 면세점이 바람잘 날이 없어요. 아. 작년 이맘때부터 해서 면세점 새로 생긴다고 전다 하더니 난리도 아니고 얼마 전에는 면세점 더 만들어 달라 그러고 또 사후 면세점 깔아서 난리인데요. 네. 면세점 얘기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또 29일이었던가요? 내일이네요. 네, 내일 면세점, 오후 3시. 네, 업계가 또 한 차례 고비를 맞이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시내 면세점의 추가 허용 여부 뭐 이런 게 나왔고요. 네.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3월 말에 딱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재미나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 그대 몇 가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요. 네. 기획재정부랑 관세청에서 29일 날 오후 3시 이번에 딱 하여튼 장 마감 시점,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최소한 덜 미치자 하는 건데 예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딱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관련 주식이 들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특허 추가의 발급 여부가 내일 관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달에 이게 발표했을 때요. 면세점 특허 기간을 기존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일단 발표됐고요. 또 크게 하자가 없으면 자동 갱신해준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뭐 머리 아프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는 거가 되겠고요. 또 면세점 특허율을 한 10배 정도, 10배 수준 옮긴다 얘기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모두의 관심은 그래서 새로운 서울 시내 면세점을 또 여느냐 안 여냐는 건데 그건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4월 말로 얘기를 했어요. 네. 4월 말이 이제 총선 지나고 한다는 거였는데요. 아. 한 달 전에 보면 이제 한 달 말, 4월 말이 딱 내일이 된 거죠, 이제. 네. 이제 지나면 5월이잖아요. 그게 이제 딱 나왔는데요. 이게 내일 어떤 발표가 나올지 하여튼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작년에 면허를 딴 사람도 있고 면허를 뺏긴 사람도 있고 그쵸. 면허를 딸려다 못한 사람도 있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온통 관심이 여기 몰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허와 관련한 혹은 그 갱신과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정말 면세점 업체들은 서로 간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뭐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지금 뭔가 반대가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장난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여기 반대하는 것은 작년에 새롭게 면세점에 들어간 곳들이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업도 네. 된다 안 된다 이게 머리 아픈 와중에 딱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여하튼 시내 면세점 추가 여부는 지금 법 규정으로 보면은요. 관세청의 고지사항입니다. 네. 고지에 개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법이 안 바뀌어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내일 땅땅땅 두드려서 시내 면세점을 더 만들겠다. 업체가 나오는 거 아니고요. 네. 면세점을 새로 만들겠다. 두 개 내지 네 개 만들겠다. 아니면 면세점 새로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거 나오는 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내일 이슈가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하여튼 면세점이 내일 추가 발표가 없다 그러면 신설 면세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래 하나 갤러리아 그리고 현대산업 그리고 하나투 이런 것이 해당될 텐데 그런 게 올라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내 면세점이 두 개에서 네 개 더 허용해 주겠다 그러면 작년에 신규를 해갖고 지금 사업을 하려는데 돈은 아직 잘 안 되는 것들 큰일 나죠. 그런 업체들이 어떤 논리로 반박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번 네. 소개해 주시면요. 이런 거죠. 이들이 새롭게 하면 어떤 뭔가 좀 새로 상품도 구성해야 되고 막 이렇거든요. 네. 혹시 새로 생긴 면세점 혹시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곳인데 왜냐면 그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좀 부정적으로 썼다고 해서 뭐 혼나고 언론이 됐었는데 네. 제가 SM 면세점을 갔었어요. 하나투에 사는 거예요. 어때요? 물건이 잘 뭐라 그러죠? 구색이 안 갖춰져 있다 그러나? 뭐 그런 표현 있죠. 그러니까 뭐 좋은 것도 딱 있잖아요. 면세점에 대한 네. 기대 눈높이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말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들 있잖아요. 네. 명품 빅3가 얘기하는 건 에르메스 있죠. 샤넬, 루이비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브랜드 유치가 지금 쉽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고 일부는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일부는 들어왔다고 우리가 나간 데도 있고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만에 하나 롯데가 롯데 잠실 또 들어왔어요. 네. 그럼 롯데 잠실에서 워낙 규모가 있잖아요. 롯데 우리가 들어올래 너희 들어올래 결정해라 그러면 어디로 하겠어요. 이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업 환경이 정착도 안 되는데 자꾸 새로 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우는 소리 하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요. 이번에 신라 면세점 HDC는 현대산업이 같이 들어와서 HDC가 앞에 붙는데 네. 거기 대표 하나 갤러리아 사장 대표 신세계 DF 대표 두산 대표 두산이 이번에 저기 두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번에 막 들어간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SM 면세점 이 대표들이 관세처에 등 찾아가고 기획정부에도 찾아가고요. 항의 방문하고 뭐 우는 소리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수익도 결실도 하나도 못 맺은 상황에 또 다른 기존의 강자가 다시 한번 진입을 한다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면세점 관련한 이슈 오늘 왜 꺼내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네. 업계에서는 지금 서울시내 면세점에서
적게는 2개, 많게는 서너 개까지 추가 허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쪽에 약간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튼 네. 내일 세세 결정되는데 아무도 모르지만 저 그쪽으로 언론을 보면 네. 조금 그쪽이 좀 키추려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롯데 면세점 월드타워점 그거 이제 뺏겼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맨날 우는 소리 하거든요. 이제 영업도 안 되고 큰일 났다. 직원이 몇 명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여튼 거기요. 그리고 SK 워컬 면세점 여기 대부분의 사업을 이제 두산한테 넘겼는데 네. SK 왜냐면 인천공항에 다시 들어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인천공항에. 그래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현대백화점은 작년에 들어가려다 떨어졌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백화점 사원면세점이 잘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거기 코엑스 있잖아요. 코엑스에. 거기까지 현대백화점들하면 장난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재도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기존의 신설면세점 앞에서는 네. 쉽게 얘기해서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게 면세점 사업이 다 돈이 되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많이 생겨나면 경쟁도 심화되고 결국 이게 수익이 날까 그게 제일 문제 아닌가요? 맞죠. 초반 매출이 어렵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이제 루트들이 있잖아요. 네. 뭐 명동도 있고 잠실도 있고 롯데월드 등등 있는데 아무 광화문에도 막 있단 말이죠. 있는데 갑자기 잘 안 가는 곳에 네. 예를 들어서 63빌딩에 여기 면세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에서 잘 안 가게 돼요. 여기서 뭐 중국 사람이 몰려다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좀 드물죠. 명동 대비해선 전 어디서 갔냐면 KBS 앞에 가면 많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 태양의 회? 아니 애들이 워낙 많아요 거기요. 밤 12시에도 많고요. DJ 이런 젊은 친구들이 DJ 하잖아요. 네. 요즘 공개 스튜디오라서 바깥에 보면 거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 머리 아픈데 어찌됐건 간에 신규 면세점 이런 것도 유치에 그러니까 어려움 갖고 있는데 네. 문제는 사업 면세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업 면세점이라는 것이 진짜 큰 면세점이 아니라 옷가게도 있고 그럴 것 같고요. 저 여의도역에 의상실 있잖아요. 네.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거기도 다 사업 면세점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경쟁력이 얼마만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큰 백화점을 끼고 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롯데 쇼핑 이런 거가 롯데 타워 이런 거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네. 흥미롭죠. 다만 초반 매출은 그 어렵기 때문에 별로 돈이 된다 안 된다는 잘 모르겠고요. 그 말씀드리기 쉽지 않고 다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번에 6월 16일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해 디즈니랜드가 들어가면 아시아 맞아요. 쪽에서 가족여행들은 엄청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가볼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해외 쪽에 엄청나게 사람이 몰려들한단 말이죠. 해외 악재도 주목해야 된다 보고 있어요. 특히 6월 말 이후에 정말 이게 생긴 다음에 방향이 확 저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요. 네. 한번 분위기 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세점이 이렇게 무조건 좋다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원님은 무조건 좋다고 보기엔 아직까지 변수가 많다. 그럼 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비율을 유지하나요? 아닙니다. 증권가도 작년과는 많이 다른데요. 네. 최근에 세 군데 정도 레포트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유한타는요. 1분기 국내에서 면세점 매출액 22.8억 달러에서 전년비 11% 정도 늘어나서 좋아졌다고 하고 있으나 네. 결론은 중립이에요. 이게 왜 중립이겠어요? 많아진다는 거가 되겠고요. 아마 나머지 몇 군데 증권사, 예를 들어서 SK증권이라든가 한국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런 면세점 제도 개선, 특히 SK는 지난번에 일본에서 지진 났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그쪽 지역에 벤프 온천인데 금지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의견으로 비중 확대도 있는데 하여튼 절대 다수가 작년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면세점 관련해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유통주라던가 관심가지 종목이 있을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면세점 잘 알거든요. 많이 그렇죠. 제가 그 여행을 안 가더라도 가보고 제가 오늘도 한번 또 가보려고 그래요. 진짜 저는 이렇게 딱 가보고 하는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중립입니다. 다만 작년보다 사람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인데 특히 이번에는 일본 사람이 많이 오는 황금 연휴 그리고 중국의 메이데이, 노동절도 연휴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까지는 이게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좀 중립을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제 만에 하나인데요. 만에 하나 신설 면세점이 내일 두 개 내지 네 개 발표된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월요일날 그런 주식 약할 거라고 있어요. 신설 면세점. 네. 다만 추가 허용되면 이제 누가 들어갈 거냐는데 저는 그럼 현대백화점을 한번 보죠. 뭐 가능성 있건 없건 간에 네. 현대백화점의 면세점을 사업을 따면 전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동 무역센터의 현대백화점 그 주위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가면 여자 제가 보기에 제일 많이 사람 많은 곳 중에 거기거든요. 네. 거기 한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 네, 알겠습니다. 내일 과연 어떤 식의 발표가 있을지 여러분이 꼭 체크하셔야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면세점 관련주 좀 주목을 해보자면 현대백화점을 꼽아볼 수가 있다라고 지속적인 관점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딱이거 MTN 이현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